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침몰하는 윤 정권의 순장조가 될 결심을 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전주로 가담하여 어머니 최은순 씨와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검찰의 종합 의견서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직무유기이고 그야말로 법 왜곡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런 범죄들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이익을 얻는 동안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은 23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이 70.1%나 됩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를 지금이라도 당장 기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봐주기를 해도 진실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으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홍준표보다 한2% 앞서게 해주소.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명태균이 실무자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말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의혹에 이어 여론조사 조작 녹취까지 나온 것입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에 대해서 해명하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출석을 연이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41명이나 됩니다. 이종호, 명태균, 김영삼, 김대남, 이원모, 김태형 21g 대표, 이일준 DYD 대표 등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증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대통령 관저 의전 특혜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석을 거부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할수록 국민적 의혹만 더 커질 뿐이고 김건희 여사의 위법행위만 부각될 뿐입니다. 도망과 줄행랑,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감을 방해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포용과 관용 없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시, 그리고 강력하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